아우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여러분들 제가 대신 이 바보 형들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유 아 모자 벗고. 에이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저 바보 형들 때문에 내가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찬스 이거 며칠 안 썼던 것 같은데. 아 오늘 진짜 많이 피곤하네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윤강숙님 어서 와요. 아니에요. 남규에 남규. 이야. 나이스. 읽죠. 오늘은 문 안 잠가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갔어요. 갔어. 많이 웃었어요. 아니 어차피 문을 잠글라 그랬는데 치고 나면 폐암실로 가야 돼요. 폐암실로 어차피 일부러 방으로 안 오고 폐암실 가야 되기 때문에 문은 안 잠가도 돼요. 그리고 1점 쳤잖아. 인정. 그래요. 오늘 바보 형도 재밌었어요. 가끔은 웃겨줘야지 이제. 웃음도 없이 바보짓만 하면 씨, 저 진짜 쓰러져요 여러분들. 무시네루님 5개로 1029번째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고마워요. 예, 아 오늘 좀 막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바보형 원 바보 2 바보 3 아이고 광장오빠 땡큐 땡큐. 참치초밥 잘 먹었어요. 땡큐 땡큐. 다음에 같이 먹자. 내가 오늘 속이 너무 안 좋았고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굿뿐이? 굿뿐이? 리액션? 아니야 나는 광장오빠한테 리액션 안 해. 저때 그 몰래 아 그 뭐였더라? 안양 야방 갔을 때 핸드폰에다 대고 내가 계속 핸드폰에 대고 얘기하면서 이거 했잖아. 너무 과했나? 세 명 중 최고 바보? 셋 다 똑같아요. 셋 다 바보예요. 누구 하나 흠잡을 사람 없어. 바다의 친구님 어서 오세요. 누구 하나 흠잡을 거 없이 다 바보야. 셋 다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완전 왕바보예요. 진심 바보예요. 스킨십이 과했어? 광장 오빠 너무 과했대. 자제할게요. 아유 이 스쿠버님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찌우님 어서 와요. 아유 진짜 찌룡님 어서 와요. 저울질하면 맞아 도친 개찐이에 똑같아. 아 미안해요 눈갱 당했다고. 광장 오빠 또 생일 지났는데 생일 선물도 못 해주고 해서 안 보이게 하면 돼? 알았어 오빠만 봐. 아오님 어서 오시고요. 당국의 새열간이지 맞아요. 용천님 말씀 잘해주셨네. 당국의 새열간이들 진짜 키 큰 사람들이 좀 똑똑하던데요. 아 그러니까 이 형들은 키가 크던 작던 일단 바보예요. 그냥 바보예요. 더맨더머 형제들도 단골 이렇게 치는데. 아, 나 진짜. 네, 신이님, 어서와요. 아, 당구장 위치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저 바보 형들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아, 그래요. 너무 과했어요. 죄송해요. 하, 그나마 누가 덜 바보냐고? 아 이런 진행을 한 적이 없어요 부산님. 이거 그냥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닐랑님 감사해요. 그나마 덜 바보냐? 그나마 덜 바보냐? 말을 못하겠어요. 셋 다 그냥 바보예요. 아 당구를 잘 칠수록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역행 안 해요. 저는 나중에 정말로 저 혼자 방송을 하게 된다면요. 아 만약에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역행하겠죠.
아, 귀는 누가 제일 어둡냐고요? 셋다 똑같아요. 아, 그 개꿀차는 꿀차 얘기하는 거예요. 꿀물 얘기하는 거예요. 꿀물. 아, 일반인도 다 전부 다 일반인이세요.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 채팅하시다가 일로 오시는 거예요. 다 일반 분이시고요. 우측 하단 카톡 주시고 팬가입 해주시고 그러면은 참가가 가능합니다. 사랑하야님 어서 와요. 푸르꽃님 고마워요. 아, 내일 8시예요. 도원님이랑 경기는 내일 오후 8시예요. 김상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구경만 오셔도 됩니다. 직관하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아, 동시 시청자 1000명이 되면 제가 테니스복 입기로 했었죠? 야, 그냥 다 유튜브로 넘어가세요. 유튜브로 넘어가세요. 도안님 잘 치시죠? 해커형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호르코님. 네, 내일 여기 이 자리, 이 테이블에서 알다마 4구를 칠 거예요. 공은 3쿠션에서 빨간 공한개더 보태서, 그래갖고 알다마를 칩니다. 아, 그러게요. 일요일에 구경 갔다가요? 일요일에 구경 갔다가요? 일요일에 어디로 구경 갔었어요? 탱탱구리님? 아, 소장이요? 하시면 안 돼요, 미니님. 죄송하지만 소장은 안 돼요. 고백하면 안 돼요. 고백하면 안 돼요. 예. 내일 도안님이랑 사고,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3판 2승제 하기로 했어요. 아직 핸디는 안 정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친선 경기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아이고, 500대 120 넘으면 안 돼요. 도안님 정말 잘 치세요. 저는 그리고 알다마를 10년 전에 쳐봤어요. 10년 전 6번 치고 안 쳐봤어요. 저 알다마 150 정도 줄었는데. 300 아니고? 아니에요. 아, 300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니까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사했거든. 아니, 바보형도 또 여기 앉아봐. 상당히 어색해. 자, 이제 공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게임 끝나고 당달령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두께스하고 딱밤 내기를 치라고. 딱밤 내기. 어저께 이거요? 딱밤, 아니, 그거 말고 너무 아프니까 딱밤. 이거? 굉장히 쎄. 형 같은 사람이 무조건 져서 일단 손톱이 딱밤은 두꺼워야 돼. 나는 손톱이 얇거든? 내 손이 너무 아파. 오, 죽겠다, 형. 안 아파? 손톱이 두꺼워서 그런 거야. 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요. 손이 두껍습니다, 일단. 이 고생 많이 한 손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근데 저 고생을 솔직히 안 했어요. 해야 됐죠. 지금 고생하고 있어. 세분잘 치신다. 아, 부드럽다. 소프트리하죠. 손톱 무서워. 손톱 무서워. 아, 광장이 형님 981을 또 보내주시고 982. 아, 감사합니다. 잘 치시네. 지금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민락동에서 세븐 당구 클럽 운영하고 계십니다. 거기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가셔서 한 게임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라를 치는데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35다. 백스윙 안할것 같으면 또 하네. 이건 백스윙 좀 해줘야 되지. 아, 아유, 이거 근데 너무 좋다. 세다. 좋아. 아, 잘치. 좋습니다. 이분 지금 치시는 분은 25점을 치십니다. 몇점 되지? 지금? 몇 점이야? 7중이? 내가 죽을게. 잠깐, 그거 7중이면은 뭐야? 6점, 7점은 장갑 하나, 일단. 장갑 하나 드려야 돼. 경찰 불러야 되겠지? 야, 이분 진짜 25점 맞나요, 여러분? 접시, 이거 설마? 자, 일단 웬만하면 지금 경찰한테 신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했어요. 방금 현장사님, 일단 대기하시고요. 한번 전화 드리면 그때 출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용의자 한명 있습니다. 용의자 구라당구 치러 다니는 용의자 한명 봤습니다. 윤띵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030번째 팬클럽 샷샷샷. 사실 더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앞에 딱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흔들렸어.
방귀캔 형사 항상 대기 중입니다. 항시 대기 중. 닥스먹기비님. 아, 닥스먹기비님 감사합니다. 아, 방귀캔님이 형사야? 그 불량남녀에서 아, 임창정 역할이 방귀캔 형사잖아. 예, 많이 배우세요. 자, 이거는 양방 시스템을 길게 치는 게 좋아. 길게 여기까지 30. 어? 짧게 들어갔어. 어, 들어갔지. 그러니까 백사 소리 들리면은 바로 이게 쩔지.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내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거다 못하고 있는 거다. 잘하고 있는데 백사 소리 들려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갖죠.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백사 소리 들으면은 혹시 이게 약간 샷이 나가다 말 수가 있죠. 좋아요. 이제 우리 선배님인데 좀 치셔야 되는데. 네, 방송 시간은 8시에 켜서 새벽 2, 3시까지 합니다. 자, 오늘은 게임 끝나고 두께씨랑 당달형이랑 그 대가리 받기 한번 하자 형. 머리 받기. 이 대가리 받기. 아, 이거 여기다 대고? 죽일 일 있냐. 딱밤? 대가리 받기 한번 하자. 대가리 받기 한번 하자. 경찰 무시하면 잡혀가죠. 바로 그냥 현장에서 잡혀갑니다. 자, 이거 우랄 쳐야 되는데 여기 꼽을 수 있을까요? 35 키스 열로 빼면서 내공 이렇게 치면서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키스라고 봐야지. 이렇게 오! 질이었다. 박수. 아, 질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때까지 우리 독불장군님 치신 거 보거나 본 당구로 최고 잘 치신 것 같아요. 약간 독불장군님 그 닉네임 그대로 그런 게 있어. 독불장군이야. 당구가. 아. 당구가 약간 독불장군 그런 알지, 스타일이 있어요. 알지. 당구 레슨비 얼마 정도만 배울 수 있나요? 당구 레슨비는 우리 당달령은 50만원이고 두께씨는 5만원. 농담이고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 그 나중에 제가 나중에 레슨 여기서 이사 가면은 그때 저는 그때 할게요. 오! 어우, 나이스. 가면이 연지를 좀 찍었잖아요, 이거를. 22점을 오늘 화요일에 참여하면,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거의 화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약을 일찍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렇게 다 차 있어요. 하도 이 저점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뻥큰데? 얍! 와, 지렸다! 3중 1. 이것도 문 열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야, 니쿠 때문에, 니쿠? 야, 니쿠 때문에 샷을 두려워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러게. 짧아. 코너로 박히면 짧게 들어갔다. 와, 지렸다. 짧나? 짧아도 짧아. 이게 짧다고? 짧고. 와. 맞았어. 맞았어? 어, 맞았어. 아, 나이스. 제가 레슨을 사실 제가 배우면요 저는 약간 짜증을 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요. 아, 레슨은 나하고 잘 안 맞는구나. 근데 뭐 심한 짜증이 아니고 아, 왜 이렇게 치시는 거냐고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상대방을 나이스. 위해서 아이고 아,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기대가 크니까 좀 그렇지. 아, 어떻게 1회당 50이에요 그건 아니죠. 4중 1. 제가 나중에 하면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뭘 어디를 보시는 거야? 야. 뭐 아, 스리가락 보고 계시는 거야, 여기를? 근데 지금 이 각도에서 스리가락을 치는데 지금 각도에서 깊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을 휘어서 친다는 얘기인가? 어, 이러면은 맞아도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몰랑 오늘 화요일에 리그에서도 아몰랑 샷이 난무하죠. 어, 이건 아니었다. 아, 다마스 속이고 치시면은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잡혀갑니다. 구라 당구째 추가에. 괘씸죄 추가해. 어?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당구는 스트로크를 먼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랑 스트로크. 그래야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췄을 때 잘 칠 수 있어요. 야? 아몰랑 추가요. 저는 시스템 같은 경우 적용할 것만 적용을 하고 거의 웬만한 그 얇게 치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얇게 치는데. 근데 당달령은 이런 더블이 예술이에요. 우리 당달령은. 이 더블 한번 지금 레슨 해주실래요? 빨리 짧게. 아 이거요? 응. 아 못합니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인데 이런 더블을 당달령이 기가 막히게 쳐. 너무 최고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당달령한테. 감사합니다. 자, 오마우신. 아, 그리고 내일 그 도아랑 그 도아님이랑 우리 쪼갱님이랑 야 기습받았다. 그 이벤트 경기 하잖아요. 근데 오시는 혹시 직관하러 보신 분들 오셔도 되는데. 차를 주차를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차가 너무 많이 밀리면 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차가 너무 많이 와갖고 과부하 걸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차가 될까봐. 될 수 있는 대수가 한정적인. 당구도 재능 없이 30점 이상이 가능한가요, 선생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만큼 치는 거 보면은 가능한 거예요. 뭐 저는 진짜 운동신경이 운동 좋아하지만은. 아, 난 참 운동신경 없다. 운동을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만큼 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어도 칠 수 있는 게 당구예요. 이승엽이가 한 말 아시죠? 이승엽 선수가 한 말 아시죠? 뭔데? 피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더라고. 키조님 별풍선 10개 등 큰쌉쌉 인사. 자, 키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신해. 할 말이 없어요. 피가 안 나서 그러나? 예. 아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당구 30점까지는 적당한 노력만 해도 다 올라갑니다. 피나는 노력하면 오히려 더 안 올라가요. 아, 나이스. 적당하게만 노력하셔도 30점까지는 뭐 금방이죠. 뭐. 이분 1등하고 계시지 않아? 이분이 좀 많이 이기고 계시고. 이 당구 같은 경우는 다른 것처럼 이 순간 운동신경을 발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 반복 연습으로 인해서 충분히 고점자 대열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잘 아시네. 만시간의 법칙. 그 만시간의 법칙. 만시간의 법칙은 무조건 이게 당구에서는 만시간의 법칙은 무조건 그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리지 진리. 만시간의 법칙. 자, 두께씨가 하루에 4시간씩 하루에 20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친다고 봤을 때 한 달에 80시간 그거밖에 안 돼? 한 달에 80시간 그리고 1년이면은 960시간 그래갖고 좀 게임 치고 뭔 달 1년에 1000시간을 친다고 했을 때 10년이네 10년 걸려. 이렇게 쳐야 10년이야. 더 쳐야 돼요 여러분. 저 3배로 쳐야 3년 안에 가능합니다. 예, 민락세븐님은 그 당구장 사장님이시래. 난 나라 계산해봤거든. 아니요, 미혼이에요. 태권도 잠깐 배울 때 태권도 발차기 한 번 할 때 15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니까 3년 동안 옆차기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 버틴님 별풍선 100개 1032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큐 야 땡큐 쌉싸비에스 감사합니다. 자 원쿠션 자, 투 쿠션, 쓰리 쿠션 이 코너로 안 빠지면 돼요. 코너로. 팬클럽을 100개로 하니까 조금 괜찮네. 길게 다이렉트 좋다. 1점. 끊기나 지금? 안 끊겨. 아, 맨날 사람들이 쌉싸비우스를 자꾸 물어보네. 그리스 신이에요. 당구의 신. 아, 그래요? 당구의 신 쌉싸비우스. 아, 당구의 신 쌉싸비우스. 그렇지. 그렇게 정리를 했구만.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좋아요가 지금 700개거든요. 100개면 더 나오면 오늘도 미션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한 번씩은 누르시고 보셔야 되겠죠. 눌러주세요. 내일 방송 못해요.
쫙 올라. 아, 방송은 해. 어, 다 방송은 하는데 응. 유튜브가 안 될 수가 있어. 유튜브가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야. 어, 유튜브만 안 켠다고. 그러니까. 800개가 안 되면. 800개. 그 다음 날에 켜요 또. 800개가 또 안 되지. 그 다음 날 또 안 켜요. 아 그래? 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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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저께 15,000분 15,000분이 보셨는데 그분의 거의 뭐 0.5%만 한 번씩만 눌러도 되는 건데. 아 그래? 아유 그래. 예, 막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막 대표? 뭐야? 뭘 쳐야 돼? 지금 시카끼리 뉴스? 뭔? 균형을 도대체 어디로 하고 계신 아몰라 아몰라 준비 중입니다. 와. 자. 한이님 별풍선 10개 땡 큐사. 한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33번째. 야 별풍의 신은 터졌다리우스 디렸다. 아.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1900분 정도 보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아프리카 팬클럽 1000명 되신 기념으로 1000번째 돌파한 기념으로 그 사은품 큐를 하나 걸었어요. 아 진짜로? 그 고리나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아 진짜로? 큐를 한 자루 풀세트로 어. 한 그 저번에 복고테 큐 같은 걸 한 자루 어. 풀세트로 해서 어.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모르신 네. 분들이 계시니까 아~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겁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두 개씩을 열애를 시키고 1등, 2등, 3등 맞히신 분께 아 이벤트를 그러니까는 그 목요일 날 있을 직방 1, 2, 3등을 맞춰라. 그렇죠. 목요일 날 있는 직방 1, 2, 3등을 맞히신 분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팬클럽 100명, 1000명 돌파한 기념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좋네요. 팬클럽 되신 분들 한해서 그렇지. 이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모르신 분들이 계셨잖아. 기존의 팬분들도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팬클럽 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게 어? 어렵지 않잖아. 별풍선 하나라도 되면 팬클럽인 거잖아. 하나는 좀 그렇고. 아, 뭐, 아, 그런 거 뭐 별 팬클럽 유도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그렇지. 분들께 아.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살벌하고 어, 큐 가방 익스텐션 초크 세트 이게 풀 세트 다 해가지고 1등 한 분께 드리는 거야. 살태형님은 참여 가능하냐? 가능하지. 가능하지. 어, 살태형님 가능하시죠?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 네. 아 참여 가능하죠. 어, 당달령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 아 형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지. 어,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뭐 줬다 뺐냐? 원래 안 되지. 레슨은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방송을. 아니 그 이번 주 목요일. 아, 이번 주 내일 목요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안 돼? 두께야. 내일 모레. 어, 시가 한 100만 원 정도 상당에 되는 총 장비 세트죠. 아이고 짝대기. 아유, 짝대기 형님 오셨어요? 아이고 짝대기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자동구가 개짝대기. 짝대기 중에도 개짝대기. 예. 개짝대기 형님 오셨어요? 우리 또 아. 짝대기 형님은 또 꽉대기 보시니까 오셨습니까? 형님? 아 그때 잘 배웠습니다 형님. 아유. 아 예 당구의 신세계를 봤어요. 아 역시 저는 고점자는 안 무서운데 하점자가 무서워요. 사이클링 히트가 뭔지를 그냥 아주 그냥 막 원가라, 투가라, 쓰리가라, 포가라 아주 그냥 맞춤 분들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또 다시 합니다 그 다음 날에. 아 그럼 되겠다.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서바이벌 끝날 때까지 한 명 나올 때까지 저희 여러 자루는 드릴 수가 좀 없고요 한 자루로 해서 근데 1 원래 1등, 2등 맞추려는데 1등, 2등은 너무 중복이 많이 나오니까 1, 2, 3등으로. 아, 짝대기는 뭐냐? 당구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작대기라고 해서 작대기란 당구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 당구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을 작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수한테는 뭐 작대기라고 안 하고 아마추어한테 저거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매니저가 또 하 참 난 잘하네. 타짜 타짜. 여러분 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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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도 마귀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마귀 그 각 동네마다 꼬마 있고 응?
독사 있고, 그치? 마귀 있고, 그치? 이분들은 좀 당구에다 당구 동네 당구장에서 방귀를 좀 끼시는 분들이야. 방귀를 낀다. 그 독사. 땡큐 파도 27. 땡큐 파도야. 달풍선 100개 고마워. 그냥 독사 타짜 아니 타짜가 아니라 독사 마귀 꼬마. 독사 마귀 꼬마는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독사 마귀 꼬마. 아 그래? 그러면 방구를 낀다. 이건 또 무슨 뜻이죠? 방구를 낀다. 예. 한창 나 좀 그 잘 나갔다. 잘 나갔다. 아, 잘 나가는 사람들. 타짜네. 타짜. 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거. 짝대기란 큐대 등에 꽂고 바람과 함께 당구장 문을 열고 출연. 야, 진짜 없어 보이는데. 요렇게 등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다? 허당이다. 허당. 좋은 손님입니다. 좋은 손님. 좋은 손님. 광후유님 별풍선 98개. 아이고. 삽삽이오스. 광후유님 별풍선 98개. 감사합니다. 아, 역삼동에다 방구 좀 꼈어요. 저의 별명은 당구 칠 때 없었습니다. 딱히 저는 없었어요. 해커가 별명이 없었어요. 저는 예전에 뭐 안경 썼을 때 해리포터 안경을 쓰고 다녔었거든요. 야 이거 이벤트를 저기 우리 해커님 저기 별명 맞추기 하면 존나 진짜 재밌겠다. 아무도 모르겠죠. 뭔데? 난 알지. 형 핸드폰에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 말. 그 말 아니잖아. 전호. 전호.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이거 제가 맞히신 분들께는 당구장에 오셨을 때 3종 세트 드릴게요. 뭐야 누구야? 입 모양 봤구만? 아니거든. 개포동 해리포터. 야, 씨, 야, 씨, 덩크요, 씨. 야, 너 어디 갔어? 다크서클. 아, 다크서클도 맞네. 아, 참고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뭐 고수 같은 그런 고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워. 못 맞춰. 못 맞죠. 못 맞죠. 저만 알아요, 저만. 아, 몇 명은 알아요, 몇 명. 야, 대충 이 얘기를 살짝 들으신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하고 있네. 아. 그치. 자. 야, 호구새끼. 바보. 자동인출기. 자동인출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자. 아. 우리 꾸리하게 접근을 하고 자 있어요. 없으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였냐면은 그냥 가능한 전호라고 있어요. 전 전호예요. 전호. 왜 전호냐? 저게 이제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아 이거를 맞추는 거야. 전호가 무슨 전호가 뜻이냐? 뭔지 네. 알아맞히신 분들께 드릴게요. 처음에 전호. 전호를 줄임말입니다. 전호를 맞히신 분께 3종 세트 드릴게요. 야! 냄순이님 맞히셨다. 예. 제가 전국호구예요. 전국호구. 진짜로. 예. 전국호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이 전호예요. 전호. 그만큼 제가 진짜로 호구치를 많이 하고 다녀요. 양기가 없어. 너무. 양기가 좀 있어요. 전국구 호구라고 해갖고 전호예요. 예. 전국구 호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진짜로 호구짓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녀요. 제가 뭐 약간 그 이 잔머리 좀 쓰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절대 저는 호구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러니까 돈이 없지. 아 예, 저도 그 해커님하고 직방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 치진 않고요. 가방만 들고 다녔습니다. 진심입니다. 가방만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끼질 못했습니다. 한번 죽방서를 한번 해드리면은 제가 강남에서 전국 지금 이제 선수로 많이들 들어갔어요. 잘 치는 분들이요 다.
아,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어, 지금? 어, 왜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돼? 하지 마. 할 때. 네, 되잖아. 어. 그게 뭐냐면 그때 내가 32점대. 어, 32점대예요. 이 형이 치는 본방 당구장이었어요. 우리 당달형이 선수들 죽이던 판. 어, 선수들 누가 와도 막 30 누가 와도 거의 다 죽여요. 그래서 32점 친대요. 그때 전 35점이었고 그게 한 4년 전 5년 전이에요. 그래서 천안에 누구, 충북에 누구, 대전에 누구, 제천에 누구 해서 또 뭐 화곡동에 뭐 주로 시작하는 선수 뭐 해서 하여튼 맨날 그렇게 불러서 쳤었어요. 불러서 쳤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거의 이기는 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거의 이기는 조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불러갖고 이렇게 이렇게 칠 건데 와라 해갖고 쳐갖고 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구달인 형이 당구달인 형이 야 나도 한번 쳐볼게. 나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당구장에서는 우리 당달령이 방구 좀 끼웠거든요. 웬만한 사람 다 오면은 다 졌거든. 다 당달령한테. 어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치면 될까 하니까 옆에서 또 누가 말을 사준대요. 그 당구장에서는 우리 당달령이 잘 나가니까 거기 당구장 다니는 어떤 사장님이 쳐라. 내가 말 사줄게. 너 정도면 충분히 된다. 뭐 잡히고 치는 거 어떻게 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치수들한테 가락구를 잡히고 치면 된대요. 가락구를 잡아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치수들한테 다 가락구를 잡히고 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제가 이렇게 웃는 거 보니 아 또 빵 터졌어. 또 생각나니까 친 지 이제 몇 분 한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한 5시간 6시간 쳤나 300알을 죽고 큐를 났어요. 300알 죽고 큐를 저는 그만 치겠습니다 하고 큐를 났어요. 예, 당달님이.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어, 2시간 2시간 넘었어. 두 타임일 거야 아마. 치다가 300알을 죽고 아 저는 그만 치겠습니다 하고 큐를 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쳤어요. 진짜로 가락구 받으면은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댔어요. 근데 빤스미 켜치기님 별풍선 아 빤스미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구력이 없던 거예요. 구력이 2시간에 300알이 안 나오지. 두 타임 쳤어요. 한 5시간 4시간 정도 쳤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인데 그 고점자랑 쳤었던 구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어갖고 큐가 안 나가는 거야. 치고 나서 아,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쟤네들하고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장난이 아니네. 그때는 그 전까지는 누가 와도 자기가 완전 산신령이었어요. 거기서는 당달령이 진짜로.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당구를 안 쳤어요. 좀 약간 당구를 아기자기하게 손장난을 많이 하면서 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장난이 하점자랑 칠 때는 그 손장난이 잘 들어가도 고점자랑 칠 때는 그 손장난이 안 통합니다. 그거 이렇게 손목 탁탁탁 이게 치려고 하는 게 고점자랑 칠 때는 이게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공이 많이 늘었어요. 당달형이 그런 거 쳐보고 나서 느끼는 게 많이 있는 거지. 예,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이벤트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그 고점자랑 아무리 잘 치시는 분들도 누브레아트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팬클럽 1035번째 감사합니다. 당구 많이 배우세요. 아, 예 낚시하는 도글링 팬가게 타셔야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치시는 분들도 그 쫄린 경기를 동네에서 아무리 잘 쳐봤자 그 쫄린 경 그 각 그 지역에서 잘 치신 분들 모아갖고 쳤을 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런 구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300알이 그때 얼마였냐면은 그때 당시 금액이 한 알당 그때 당시 쳤던 거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아, 저희 그 큐대 가격 있잖아요. 큐대 가격. 배갈이 이 큐대 가격이었습니다. 배갈이 저희가 팔았던 큐대 가격. 배갈이 팔았던 큐대 가격이었어요. 그럼 300알이죠. 곱하기 300. 그래서 그때 제가 250알 정도로 이겼어요. 야, 지렸다. 50. 야, 안 맞았습니다. 250알 정도로 이겨서 다 돌려줬죠. 당달령 거. 제 일당 다 날라갔었죠, 그때. 아니, 근데 5장보다는 컸고 1, 2보다는 작았어요. 7짜리였어요. 7짜리. 7, 14짜리였어요. 그때 당시 이런 룰로 많이 쳤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이게 될 것 같지만은 될 것 같지만 막상 본인이 저기에 들어가서 치면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이걸 먹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방송으로 볼 때는 와, 저거를 어떻게 먹을 할 수가 있지? 이러고 참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면은 똑같은 사람이 돼. 아, 뭐 올스타님 뭐 그런 걸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항상 연습을 하는 게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서 누구랑 쳐도 제가 할 수 있는 기량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런 자세와 그런 스트로크와 그런 타법과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요. 연습 후 때는 다 되지.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애리지 않게, 쫄리지 않게 칠 수 있는 방법. 쫄릴 때는 이렇게 못 친다 라는 공들이 있어. 쉬워 보이지만은 쫄릴 때는 이게 이렇게 안 나간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팬클럽 감사합니다, 에이님. 그런 거를 많이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공이 어떤 공이냐, 그런 걸 또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자, 야, 여기 먹밥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좋아요 11개만 더 나오면 800개네요. 11개만 더 나오면 800개입니다. 야, 먹밥이 한 10개 있는 것 같아. 자, 50 떨어지면 되겠죠, 지금 50. 지금 52 출발. 요 정도 찍는데 회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쨔네! 짧어! 쨔네! 쨔네! 쨔네 실수! 아, 캠 위치 바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쨔네야. 저번에 우리 쨔네시스 왔었죠, 어린 동생. 근데 29살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 보였죠. 판때기에서 이겨갔죠. 고마워, 쨔네야. 다음 주에 놀러와. 다음엔 고점자판에서 한번 쳐봐라. 너 30점이잖아. 고점자판에서 쳐서 잘 칠 것 같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올라만 와봐. 뭐야, 길게 들어가는 거야? 와, 길게 잘 쳤네. 야, 먹이 지금 계속 쌓여요. 뭘 계속 써요? 어? 팁! 알았어. 자, 저기 먹밥 위에다가 그 팁 하나 올려놓고. 와, 다 나갔나? 팁이 있구만. 자, 우리 몬스터 팁을 먹밥 위에다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가져가시는 분 다 가져가시라고. 자, 2만원짜리 몬스터 팁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먹밥까지. 아, 당구는 근데 한번 멘붕 오잖아요. 그 멘붕 잡는데 굉장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집 나간 멘붕을 다시 집에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먹은 쓰리가락 치는 사람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당탕 300님 별풍선 10개. 우당탕 300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당탕 치는데 가도 될까요? 10년 전 24점인데 가도 될까요? 가도 되죠. 여기 예약하시면 됩니다. 뭐 카톡으로 문의하셔서, 방송에서 예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 우당탕 300이라는 건 잘 치시는 분이에요. 우당탕 치면서 300 친다는 얘기인데 잘 치시는 거예요. 10년 전 24점이면 세요. 10년 전 24점이면은 지금 24점보다 셉니다. 자, 지금 쓰리가락 치려고 하고 있는데 먹밥을 가져가나요?
고정 접방 금요일이야. 쟤네 한라면 예약해. 야 됐다 이거 중안라면. 얍! 얍! 야 맛있어. 야 이거 안 맛있어. 야 이게 안 맞어. 야 저게 안 맞는다. 야 여기 또 쓰리가락 또 들이대고 있죠. 여기는 자 이쪽으로 친 다음에 이걸 친다는 얘기야. 여기로만 안 빠지면 되는데 떨어지는 각도가 20각도 보면 되겠다. 20각도 떨어지는데 회전을 많이 살려서 스피드를 붙여서 그죠? 스피드를 살려서 여기서 깊숙이 짓는 게 아니라 좀 짧게 놓고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20을 놓고 20을 바라보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깊숙이 들어가면은 회전력을 뺀 각도예요. 저렇게 가면 회전을 다 살린 각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뺐잖아요. 그죠? 야! 오! 저 각도보다는 맥시멈 각도를 치는 게 훨씬 더 맞을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라를 칠 텐데, 지금 여기, 이게 여기서 내려가는 각도로 치면 없다는 게 아니라 힘들죠? 옆에서 이렇게 일자로. 10까지는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도 테이블이 이제 마지막 되면 딱딱해지니까 1쿠션에서 많이 꺾이고 2쿠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800개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800개가 넘어갔어요, 오늘도. 쉽죠? 800개 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루에 15,000명 이상이 보는데. 아우, 해커님, 신해커님. 2개 감사합니다. 자, 빵츄레이션 1, 2 이렇게 돼서 다이렉트로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이고, 너무 깊숙이 들어갔네요. 아우, 신해커님. 신해커님 3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백두산 한번 지금 분위기 잡나요? 분위기 잡나요? 4개 나왔어요. 4개. 자, 5개 나오겠고요. 아 5개 나왔고요. 5개 나왔어요. 자 빵꾸 치시고. 자 추천 한번씩 12시 10분 전입니다 여러분. 안 누르신 분들 한번씩. 빵꾸 안 치네. 제네시스님 별풍선 제네야! 제네야! 보고 싶다 제네야! 두께형님 화이팅! 두께형 화이팅! 제네야! 별풍선 300개 추가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맛있는 거 사 먹을게 제네야! 아 고마워 제네야! 너 금요일날 올 거면 카톡으로 얘기해! 자 우라를 치는데 이거 잘 쳐야죠. 키스 있죠. 길게 들어갈 때 여기서. 근데 어설프게 치면 코너로 들어가서 빠져요. 이거 이렇게 잘 치셨다. 회전량을 지금 좀 빼시고 치셨어. 제네야 별풍선 600개 고마워. 예 언젠가 저도 시네커님 뵙겠습니다. 자 이거는 키스를 이렇게 빼고 당점을 많이 낮추셨는데 낮추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땡큐 바라아재님 별풍선 100개 이렇게. 땡큐 쌉싸비우스 아재야 바빠서 당구장을 못 간 관계로 얍. 돈이 굳어서 풍으로 고맙다 아재야. 그 요즘 뭐 안 온 지 며칠 됐네. 바빠서 좋은 거야. 시간 날 때 오면 돼. 당구장 안 오니까 게임비를 안 물리니까 이제 풍으로 준다는 거지. 고맙다 아재야. 땡큐. 자꾸 치는데 이게 여기서 회전량을 많이 살리기 일적부 안 내려가게끔 내려갔죠? 그럼 키스 가! 빠졌다. 아 미태님 미태님 그 와이프가 오지 말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핫골 치나요? 자 여기로 키스로 빠지겠고 내공의 회전량을 잘 살려야 되겠죠? 느낌 좋은데? 살짝 짧나요?
이런 게, 자, 이런 두께를 설정을 했어요. 난 다음에도 이런 공이 와도 이런 두께로 치겠다. 라는 걸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공을 설정을, 이런 두께를 또 설정을 할 거야. 두께를 바꾸지 마세요. 여기서 두께를 바꾸지 말고, 오른쪽 회전이었잖아요. 방금 전에 회전이 여기였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당점을 조금 내리시든가, 아니면 옆에를 조금 더 주시든가, 회전력을 조금 더 살리는 걸로 갖추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두께는 똑같이 설정을 하고 회전력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마웃이 가는 것 같은데 펌프질이 그렇죠? 펌프질이 오마웃이 펌프질이죠? 뭐야? 길게? 네, 지금 1300명, 588명, 한 1900분 정도 보고 계시네요. 자, 이거는 오마오시를 쳐서 이렇게 저렇게 쓰리 쿠션을 칠 수도 있고 뒤에 거를 학구를 칠 수도 있는데 학구 한번 쳐보시지. 학구 괜찮은데 이거 안 지금 더블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지금 딱 눈빛이 이 밑에를 보셨어. 하나, 둘, 셋 치는데 두께를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가야 되겠죠. 두꺼우면은 회전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 생각보다 회전을 주고 얇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된다? 원쿠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힘이라기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회전 먹을 시간을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거는 회전이 덜 먹죠. 그러면 저런 힘 배합이었으면은 뭐 거의 코너로 바뀌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을 더 많이 주고. 근데 그렇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또 돌아 나갈까봐 위험하니까 저거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줄인 속도로 그러면서 얇게 그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 야, 먹어 왔다. 야, 여러분 먹어 왔어요. 먹겠죠 이거? 먹겠지. 이거 뭐 먹겠냐고. 얍! 못 먹는다. 아,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야. 자, 어머 쉬는데 방수가 없죠, 이적구가. 오! 못 먹어! 이거는 저분 거 아닌 거야. 지금 강도라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거는. 강도라 있는 게 아니야. 내 게 아닌가 벼. 그러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주드롱이 그, 이, 유주씨? 어, 유주씨 알지? 아, 굉장히 잘 치지. 어, 여자 프로. 어, 유주씨 반가워요. 반갑, 쌉싸비유스. 공 열심히 쳐서 내년에 그 여자 리그에 가야죠. 망원동 씨깎이님, 야채 파워 아닙니까? 망원동 씨깎이님? 망원동 씨깎이 야채 파워 맞잖아요. 야채 파워님 아니에요? 아무튼 100개 감사합니다. 야채 파워 맞잖아요. 자, 우라 포쿠션으로 치네. 여기 자리 어디다? 40이다. 40은 어떻게 가야 된다? 두께를 조금은 써야 되겠죠. 얇은 두께면 길 수가 있겠죠. 뭐 너무 쓰면은 이렇게 속도가 40 맞았어 지금. 근데 여기서 되겠죠? 아우 다행이야. 힘 배합이 없어도 됐어. 쪼갱님하고 깸비 내기 쳐도 돼. 아우 주드롱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유스. 당구 열심히 치시고요.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또 10개 감사합니다. 한 번에 주면 안 되겠니? 주드롱 한 번에 주면 안 되겠니? 목 아픈데. 자, 오라 짧게죠? 각, 아우, 뭐야, 이거, 스트리가락으로? 여기서? 이 공을? 변신? 얍! 아, 먹었어! 야, 이걸 먹었어. 이거, 저거, 오라 친 거 아니고, 이거 친 거? 이거 친 거야? 오라 치다가 백차한 거 아니야, 지금? 자, 여기 50라인. 들어가는 라인, 50라인. 여기서 들어갔다가 1쿠션, 2쿠션. 여기서 이렇게 3쿠션, 이렇게 4쿠션. 뭐야? 그래, 만족샷, 만족샷.
자, 여러분. 1분 전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분 전. 지금 12시 되기 1분 전. 12시 되면 안 돼. 빨리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 되면 안 돼. 자, 여기 나이 몇이다? 30에서 30보다 조금 기는 각도. 오마워시로 치시네. 야, 이거는 우라로 치시는 게 좋은데. 고마워요. 빤스 비켜치기. 주드롱님. 풍선 10개 땡 큐쌉쌉 유스. 빤스 비켜치기. 야, 빤스 비켜치기. 당구는 빤스 비켜치기를 잘 쳐야 된다. 10개 감사합니다. 아, 10년 전에 저 주빵 치는 거 많이 보셨다고요? 그쵸. 저 10년 전에는 진짜 짝대기 하나만 들고 다녔죠,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 이 서울 이 바닥을 주빵 치러 돌아다니는 그 기분이, 아, 너무 재밌었어. 죽으면 죽는 대로 재밌고, 따면 따는 대로 재밌고.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제가 전호입니다, 전호. 전국구 호구. 어디 가리지 않고 저는 다 들이대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고 들이대요. 자, 우라를 치는데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30이다. 출발, 뭐야, 20이야? 뭐야. 그럼 여기 떨어지는 라인. 여기 떨어지면 되고. 여기 떨어지면 되고. 여기 떨어지면 되고. 짧네. 되나요? 야! 어우, 야야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우기지 마. 안 맞았어. 아. 매너 채팅 좀 하세요. 누가, 뭐, 매너 채팅 안 했나? 매너 채팅 안 하면은 바로 그냥, 반격형 형사 불러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매너 채팅 안 했다고 신고할 거예요. 아시겠죠? 하단 당구를 많이 치면 키스가 맞나요? 아니죠. 당점 때문에 키스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배열에서 키스가 많이 나는 공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당점 선택을 뭐 하단을 질 수도 있고 상단을 질 수도 있고 중단을 질 수도 있고. 근데 하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구 칠 때. 자, 여기 30라인 좋다. 회전 다 살려서 58에서 30을 빼면 28 쏘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저 골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골 준비 중이에요. 사우팅. 아, 굉장히 안 되는데. 골! 자, 들어갈 수 있는 각도였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각도였어. 아, 목, 야, 샤우팅 학원진 다녀야 되겠어. 먹 추가요. 자, 여기 또 떨어지는 라인, 30라인. 들어가는 라인.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가는 거죠. 뭐야, 이쪽으로 친다. 뭐나 뭐 한 거야, 지금. 이쪽으로 가능하죠, 충분히. 5쿠션으로. 3쿠션이나. 근데 내공이 기절샷을 시켜서 득점을 했습니다. 내공이 죽어갔어요. 구독자 5천이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왜냐? 저희 방송에 지금 유튜브 킨 지가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이, 어느 지역이 잘 치냐고요? 서울이 잘 쳤어요, 서울. 매니저 SBS님 구독 감사합니다. 서울 사람들 잘 쳤어요. 자, 코너 깊숙이 원쿠션, 투쿠션, 안 맞으면 포쿠션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테이블 딱딱하니까 빠질 수도 있죠. 자, 심지어 흰배합 자체가 잘 치셨어요. 흰배합 자체가 이 흰배합도 괜찮지만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파이팅 있는 속도, 조금 더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저기 신림동 잘 쳤고 인천도 잘 좀 쳤었어요. 이거 진짜 돈 내기 아니라고요, 문정희님. 돈 내기 아니라고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치겠죠. 근데 내공 1접구 붙어 있고 살짝 떠 있고 내공 살짝 떠 있어. 당점은 어디 줘야 된다? 여기 주면은 내공이 맞고 이런 모양이 납니다. 이런 거는
표 각도를 약간 좀 세워야 되겠죠? 약간 좀 세우는 각도. 근데 너무 많이 세우면은 이게 많이 돌아나갈 수가 있어요. 큐 각도를 내가 큐를 어느 정도 세웠을 때 어떻게 갈 거다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정도 좋아요. 자신 있게 찔러주는 거 좋습니다. 저 상태에서 자신 있게. 그렇죠 그렇죠. 얍! 됐어. 자, 공이 어렵다. 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면을 치는 거죠. 두께치를 한 글자로 하면 면.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안 맞으면, 혹시나 얇게 안 맞으면 될 수 있는 각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 테이프 상태는 얇게 안 맞으면 잘하면 돼요. 생각보다 코너 웍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8명 치죠, 8명. 1명, 2명, 3명, 4명, 5, 6, 7, 9, 8. 얇게. 아우 좋다. 오 좋구요. 다이렉트. 그렇죠. 사실 다이렉트 쳐야죠 이 공은. 그래야 1접구의 두께가 킁그러지지가 않지. 잘 치셨습니다. 자 이 공 우라칠 수도 있고 이거 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치기에는 키스가 조금 보이죠. 빨간 공 치기에는 안 보이나요? 조금 보이는데? 빼면은 좀 길 수도 있고. 자 1접구에 붙여놓을 때 내 공이 붙여놓고 갈 건데 뭐야 먼저 간다고? 어 가능하지. 아 지렸다. 아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었구나. 잘 치셨네. 깔끔합니다 지금. 응? 응? 이적구가 안 보여. 아, 요 정도 있으나? 이적구? 요 정도 있나? 어 됐어요 또. 퉁 지금. 아 길다. 모든 공 탑법을 지금 천천히 쓰면서 라스트에 약간 퉁 되는 느낌으로 치고 계세요. 저렇게 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저게 하나 이제 흰배합 얍삽이라고 하는 거죠. 흰배합 얍삽이. 자신있게 자신있게. 그렇지 좋습니다. 안 맞으면? 아 안 맞네. 박허스님, 박허스님, 1039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팬가입하시는 것 같아. 박허스님, 자 이거 더블은 좀 힘들겠죠. 이 테이블이 좀 힘들고. 야, 더블 치시나요? 3단으로 치시나? 하나, 야, 배팅 좋고요. 아이고 안 내려갔다. 야, 야.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은 매너 그쵸? 하루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도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해주세요. 어 쨈애야 너 무조건 늘어. 형이 장담하는데 봐봐 너 32점 35점 갈 수 있어. 형이 장담한다. 뭐야 이 어색한 샷은. 이거는 아니다. 야 파이팅은 넘쳤지만 어색했어요. 뭘 치는 거지 지금? 빵꾸 까꾸 빵꾸로 친 건가? 우리 에디 덕스님이? 막세큐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막세큐. 아이고 한번 밀렸는데 밀리겠죠 이러면. 앞에서 이 밀리는 시간을 최대한 안 줘야 되는데 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큐질러. 저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한 박자 빠른 샷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덜 밀립니다, 여러분.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하나, 저렇게 밀리지 말아야 될 공에서 밀려야 되겠, 쎄네야! 쎄네야, 쎄네! 이번 주 시간 되면 미리 쎄게요, 힐. 제네시스! 너 왜 그래, 갑자기? 어? 갑자기 너 청기 왜 보내? 쎄네야. 고맙다, 쎄네야. 땡큐, 삽삽이 유스.
저번에 죽방치에서 조금 따갔다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세네야? 고마워. 야, 300개, 300개, 1000개. 야, 쟤네가 돈이 많구나, 쟤네가. 어린 동상이. 친하게 지내자. 어디 가서 좀 찍었지? 풍선 50개 땡큐 쌉쌉유스. 민식이 아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040번째 팬클럽 되신 거 감사드립니다. 쟤네야, 너 어디서 좀 찍었지? 죽방 쳐서. 솔직히 얘기해봐. 야채파워님 별풍선 100개 야채파워 야채파워 뭐야? 팀에커 당달 고수 스카치 경기 꿀잼각 나올 듯 합니다. 아, 주한 CC팀하고. 아,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다른 데서 방송을 같이 이렇게 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뭐 쫄려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한테도 안 쫍니다. 팔이 뭐 안 나갈지언정 쫄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루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저도 방송에서 라이브로 합니다. 쫄려도 합니다. 진 경기도 유튜브로도 올리고 잘 못 친 것도 올리고 저는 그런 걸 가리진 않는데 가리진 않는데 그 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룰을 지킬 뿐인 거죠. 자, 야, 아우, 뭐야, 안 맞은 거야 이거? 아우, 쟤네야, 고맙다, 아무튼. 야, 오늘 많이 보내주고. 아, 내일은, 그 이벤트 경기를 하고, 내일은 죽방을 진행을 안 합니다. 죽방 진행 안 하고, 게임 칠 거예요, 게임. 게임 진행할 거예요. 게임 진행하면서 이 게임 저 게임 보여드리면서 하루를 보낼 생각입니다. 내일은. 자, 오늘 경기가 끝나면, 죽방이 끝나면 우리 두께씨와 당구달인 형님의 딱밤 내기를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구독자는 뭐 하다보면 늘겠죠 여러분? 꾸준히 하다보면은 자동으로 늘겠죠. 뭐 안 늘면 하자지 뭐 늘겠죠.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꾸준히 방송하다 보면. 자, 큐를 많이 드셨는데 저렇게 두껍게 맞으면 이 사이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지금 큐를 많이 들었어요. 큐 각도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큐가 많이 들면 더 들면은 더 꺾여. 이거 뭐 다이렉트로 맞을 수도 있어. 저 큐 각도가 많이 들린 것 같으니까 저기서 두께가 잘 맞아지면 좋은데 저렇게 바로 밀리는 느낌이 안 나고 저게 느낌이 밀리면서 끌리면서 밀리는 그런 느낌이 살짝은 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느낌. 바로 끌리기에는 지금처럼 빨릴 수도 있고 너무 밀리기에는 길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밀면서 끌면서 끌면서 밀면서 이런 그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로드리게스. 다음에 로드리게스 알려준다고 그러잖아. 아... 예,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님. 저희가 사실 소문이 많이 났어요. 방송. 그쵸. 아리아리님 말씀하신 대로 저 소문이 좀 나가지고 전파되고 해서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게임수는 내일 그냥 쪼갱이랑 그 도안님이랑 이제 새 게임하고 끝낼 이 3판 2선승제 해갖고 끝낼 것 같아요. 이벤트 게임은 뭐요 이 어색한 샷은.
아니 점수는 짝수로 올리지 않죠. 1점씩 올리죠. 아, 방교현 님도 쓰고 계시다고요? 아, 그래요. 오리나이다 님, 그런 게 있었어. 자, 이 공은 굉장히 어렵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치면은 그냥 이렇게 오마오시를 쳐서 감아서 칠 수도 있는 그런 공이죠. 출신 하는데 득점은 잘안 된다. 야, 빵꾸를 쳐서 이렇게 꺾어서 이적구를 맞히는데 거의 예술의 경지로 쳐야 되는데 뭐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근데 저런 샷이 많이 나와요. 제끼려다가 너무 빨리 제껴가지고 일자구가 두껍게 맞는 거야. 그렇죠. 아몰랑이죠. 자, 이거 우라를 치면 되겠죠? 들어가는 라인, 이쪽 라인 타면 되겠고, 원 쿠션, 투 쿠션, 레전드 쓰리 고대님 쿠션. 별풍선 100개 땡 큐쌉쌉 요정. 레전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닉네임 바꾸셨나요, 레전드님? 저번에 영어셨다가? 자, 썬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되신 거. 감사합니다. 29점이랑 31점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분은 김선나님 약간 별풍선 100개 땡 큐쌉쌉 유스. 성격이 특이한 분이에요. 진짜로. 거의 그런 분은 성격이 특이한 분들입니다. 29점하고 31점 거의 안 놓거든요. 그렇게 있다면은 거의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면 성격이 약간 특이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 임팔라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43번째 통금팬카이 감사드립니다. 거의 28점에서 30점으로 올리지. 30점에서 거의 29점은 안 놓거든요. 안 올리면 안 올렸지. 근데 올렸어. 30점은 아니래. 28점도 아니래. 29점이래. 거의 특이한 성격이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님이세요. 거의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이하다고. 예, 임팔라님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시고요. 공 많이 넣으시고요. 땡큐 모질이. 모질이 하나 땡큐. 감사합니다. 뭐야 또 누구야? 아이. 해커 모질이 누구지? 광장형이잖아. 광장형. 광장형. 땡큐 모질이. 에이. 잡네. 유니사님 별풍선 100개 땡 큐쌉쌉이오스. 아, 유니사님.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그때 그 일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유니사님. 감사합니다. 유니사님. 그때 그 일은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볼 수가 없어. 그죠? 유니사님?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덤까지. 이걸 치시려고 그러시네. 야, 이게 된다고? 된다고? 이걸 친다고? 이걸 친다고? 아, 야, 아깝이 잘 치셨는데. 아, 이것도 잘렸네. 좀 올려야 되겠다. 자, 이거 뭘 치나요? 이거 합구 쳐야 되는데, 이거. 초이스 미스죠, 이거는. 이거 얼마나 어려워. 친다고? 친다고? 아, 이렇게 잘 쳤는데도 안 들어가잖아, 이게. 저 35점에서 38점 났다가, 4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만 아는 거죠, 저는. 아, 예, 맨날 쫑이야님, 감사합니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30점은 고정이에요, 고정. 원투 꺾여서 연로는 아몰랑 빠지든가 말든가 일단 쳐봤어요. 좋다. 나이스. 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날아오는 각도가 40각도까지는 괜찮아요. 아이고 세다. 세! 뭐 왜 이렇게 세지? 1대골을 여기다가 이렇게 갈 때 내공이 가야 되는데. 예, 그 올스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충복이 형한테도 좀 배웠고 빨대 형한테도 많이 배웠죠. 한창 죽방 칠 때 그 빨대 형한테, 김영곤 선수한테 저는 그 알 때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뭐 다른 거 안 알려주더라고. 야, 너 이렇게 세게 쳐, 이렇게 세게 쳐. 얇잖아, 세게 쳐. 두껍게 더 세게 쳐. 이렇게 막 세게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고 많이 배웠었어요. 중대 시절이에요, 중대 시절. 자, 이거는 다대를 치겠죠. 원 쿠션. 다대 치게, 아, 당점을 내린 거 보니까 이게 우라를 칠 건데, 1접구 키스 타이밍을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공은 항상 키스가 걸려 있잖아요. 잘 빼야죠. 얇게 치면은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얍! 어우, 뺐어. 야, 지렸다. 봉천동 레포츠 당구장에서 거기, 봉천동 레포츠 당구장이 아니라 거기는 신림동 레포츠죠. 봉천동 옆에 신림동이라고 해야죠. 신림구동 쪽이지. 거기가 이제 마기들이 한창 거기서 상주하고 있어요. 저기 가면 안 돼. 저기는 그 레포츠를 두고, 아, 저기는 가지 말라고. 마기들 소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래. 갔어요. 갔어요. 가갖고 개지덧지. 또 전국구 호구에 또 그거를 맹위를 떨치고 왔죠. 내가 전호다 하면서 또 가서 죽어주고 왔죠. 한 제가 세 번 갈 때까지 계속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마다 알수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 죽는 알수가. 나중에는 뺀치 먹었죠. 레포츠에서도 뺀치 놓고 치더라고. 이제 안 치더라고. 자, 이거 레지실 텐데 이거 일로 보내고 가면 되잖아요. 보내고 가기에 키스가 또 여기서 걸릴 것 같으니까. 야! 어우, 야! 제끼라우스로 잘 뺐다, 지금. 강호 알죠, 강호. 저보다 한 살 어릴 거예요. 그, 강호 씨도 되게 큰 게임을 좋아했었어. 많이 좋아했었어. 왜 책임? 왜? 하도 아재 개그에서? 아재 개그에서 그러나요? 자, 이제 누구 아나요? 이 물어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안다고 했죠?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뭐야, 이 공은. 빵꾸인가요? 빵꾸면 다이렉트로는 힘들겠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안 맞아서, 쓰리, 포 쿠션, 파이브, 식스 쿠션. 와, 다이렉트다. 야, 잘 치셨다. 진짜 잘 치셨다. 야. 저희는 월화수목금 합니다. 월화수목금. 아, 4대 천왕이나 게임하면 개 뒤져 있죠. 저는. 아, 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자, 승률 10판을 연속으로 쳤다. 쉬지 않고 쳐야 돼. 그냥 10판. 지면은 또 쳐. 지면 또 쳐. 10판 연속으로 쳐야 돼. 그만 두 번 정도 이기지 않을까요? 연속으로 10판 치면은. 왜? 그들도 집중력 떨어질 때가 올 테니까. 그렇게 해야 20%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0번 하루에 한 게임씩 치면 10번 다 질 것 같아. 그 정도로 잘 칩니다. 하루에 한번 쳐도 한 그냥 그냥 마음 같아서 질 것 같아. 마음 같아서 잘 치니까 그만큼. 자, 이거 확보해야지. 이거 아닌가? 자, 이게 쳐서 회전 많이 줬다는 거는 여기서 길게 친다는 거죠. 길게 쳐야 되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서 안 길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얍! 기네. 길어. 두께 형 내년에 결혼한다고요? 못해요. 못하지. 자, 이 공은 두껍게 쳐서 키스를 요렇게 뺄텐데 라인이 보니까 요렇게 날아갈 것 같네. 이렇게 빼고 내 공은 check it out. 아, 좋습니다. 뭐야? 아, 두께 뭐야? 두께는 결혼 못하지. 뭐 결혼이 장난이야? 결혼이 장난이냐고? 뭐 속꽃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지. 아, 꼬리뼈가 부서졌어요? 자, 심하게 넘어지셨나? 예, 연습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39. 회전 다 살리는 39. 또 회전이 다 못 살렸어. 얍! 빠졌다. 오바입니다. 피자 알림 오바예요. 이제 지금 막세 큐, 다음 큐 한 큐가 막 큐 같아요. 오, 학구였네. 와, 잘 치셨다. 하지만 빠졌네. 자, 지금 치신 분이 에디 덕스님. 이렇게 가면은 순서가 다음으로 가서 마지막 큐가 돕니다. 야, 이걸 치신다고? 이걸 치셔야지. 이건 너무 방수가 없잖아. 돈다고 쳐도 코너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30. 최소 30은 맞아야 돼. 최소 30. 최소 30 맞고 회전을 다 살린 상태로 가야 돼요. 지금 테이블이 마지막 테이블 상태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최대한 2시에서 3시 정도 사이를 주고 30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30 떨어졌어요. 자, 이게 맞아도 짧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팁이 빠졌다 그러면은, 저런 두께에 팁을 좀 빼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짧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얇게 제클라우. 얇게 두껍게? 두껍게 하겠네. 두껍게. 지금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자, PPP. 포지션 플레이 플레이어. PPP. 자, 짱꼴로도 반다면 칠까요? 하쿠로 칠까요? 짱꼴라. 키스 이쪽으로 갔다가 안으로 빼는 거죠, 이거는. 안으로. 안 올라오게끔 치는 거예요, 저렇게. 뭐야? 어설퍼. 얍!
스탠스가 한 가지일 수만 한 가지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이 먼 거리, 잔 거리, 세게 칠공, 사살 칠공, 약간 스탠스가 조금씩 틀려지겠죠. 같을 수는 없네. 지금 마큐가 돌고 있나 보네요. 마큐. 아, 곽철이 형님 오셨습니까? 아. 박무석의 소식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박무석이 뭐 찾았습니까? 곽철이 형님. 자, 이거 우라친다고? 이거 붙여놓고 내공이 먼저 나온다고? 붙여놓고 나온다고? 아, 보내고 나오면은 내 각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 나올 수도 있지만 내공이 완전 쉬었다가 회전을 많이 살아서 와야 됩니다. 자, 막말구입니다. 막말구. 마큐의 말구를 막말구라 그러죠. 자, 어마우시. 이거는 생각보다 크게 이렇게 두껍게 맞아도 돼요. 두껍게. 생각보다 두껍게 맞아도 돼요. 부드럽게만. 자, 마이너스 많이 드시고 있는데 좀 저거는 좀 스피드를 많이 살려서 두껍게 친다는 얘기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 4교시까지 끝났습니다. 자, 성적 말씀해드리고 상금을 지급해드리고 다음 게임 두개 시대의 당달령의 게임을 보겠습니다. 야, 좀 많이 치신 것 같은데? 딱밤 한 대죠, 딱밤 한 대. 아, 이 머리 박기, 이 대가리 박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대가리 박기, 대가리 박기 하잖아요.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야. 저번에 야방에서 한번 했었어요. 세리머니로. 아. 방종은 한 2시에서 3시, 2시, 3시? 요 정도? 요 정도에 방종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사고다. 사고야? 웬일이야, 우리 두께씨. 왜? 너무 잘 찼죠. 이야, 나 진짜. 꼴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꼴등. 꼴등, 앗, 개꽁짜님. 앗, 개꽁짜님, 43알. 꽁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앗, 개꽁짜님, 꼴등, 43알. 7등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꼴등이 따로 있었어. 꼴등이 36알, 소병우님. 소병우님이 꼴등, 36알. 그 다음이 앗, 개꽁짜님이 43알. 그 다음에 6등이 에디덕스님 58알. 그 다음에 5등이 69알 독불장군님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이 88알 50견님 88알. 그 선방하셨네요. 좀 찾으셨네. 그리고 3등, 야, 154알. 154알이 3등이에요. 154알이. 밀락 세븐클럽님이 154알입니다. 154알. 그리고 강도라이님이 168알. 강도라이님이 168알로 2등. 1등이 두께비. 우리 두께비씨가 1등 했습니다, 여러분.